자, 이제 그러면 이번에 이제 그 개송입니다. 이 시에 보흥 운당 주수신이 성불 이력하사 보관 일체 주수신중하고 이설 송은하사대. 그때의 보흥 운당 주수신이 부처님의 위신력을 받들어 모든 주수신 대중들을 두루 살펴보고 개송으로 말하였습니다. 청정자문 찰진수가 공생열의 일묘상이어든 일일재상 막불련하시니 시고견자 무염족이로다. 세계의 먼지수와 같은 청정한 자비의 문이 열애의 아름다운 한 형상을 함께 내는데 난난 모양이 모두 다 그러하시니 그러므로 보는 이가 싫어할 줄 모르도다. 열애의 이제 아름다운 형상을 하나를 만드는 데는 세계의 어떤 그 먼지수와 같이 많은 무수한 자비가 모이고 또 모여서 그렇게 이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열애를 32상과 80종을 갖추었다고 그렇게 이제 말을 하는 것입니다. 뭐 그 외에도 뭐 수의 또 많은 그 이제 아름다운 이제 상호를 갖추고 이제 있는 것이 우리 부처님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상호 하나 하나가 모두 먼지의 수와 이제 같이 많은 자비가 모여가지고 이루어진 것이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 부처님 뵙기를 어떤 그 열광하고 또한 아무리 부처님을 오래오래 이제 그 친근해도 싫어할 줄 모르고 항상 환희를 내는 것입니다. 사람의 얼굴은 우리가 그냥 생기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얼굴 하나하나가 모두 그 사람의 마음 씀씀해서 이제 우리가 유래가 되는 것입니다. 뭐 젊어가지고는 지난 과거생의 어떤 마음의 씀씀이의 표현이고 또 중년, 장년에서는부터는 이제 금생의 마음이 떠는 그런 씀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은 그 사람에 대해서 대충 우리가 알잖아요. 아, 저 사람이 심보가 고약하겠구나. 아, 저 사람이 심보가 선량하겠구나. 이제 그런 거 우리가 그 보통 얼굴에서 보면은 이제 많이 나오는데 그런 이제 그런 것을 우리는 자꾸 심보를 선하게 자꾸 써야만 이런 상호가 이제 아름답게 이제 변하는 것입니다. 뭐 근본적으로 물론 잘생긴 사람이 있고 또 근본적으로 좀 못생긴 사람이 있지만은 그거는 잘생기고 못생기고를 떠나가지고 사람이 자꾸 어떤 선한 어떤 마음을 써가지고 내 몸에서 어떤 그런 그 업장을 빼내면은요 아무리 못생긴 사람이라도 그 사람은 우리가 봤을 때는 아름답게 보이는 것입니다. 왜? 그 사람한테는 항상 그는 어떤 향기로운 어떤 향기를 풍기니까 법의 향기, 진리의 향기를 풍기니까 그런 사람은 우리가 아, 저 사람 참 우리가 보면은 참 생기기는 그런데도 정말로 저 사람은 우리가 존경할 만하다. 어떤 그런 어떤 경외심이 나오잖아요. 우리는 그런 아름다움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떤 뭐 이렇게 이목구비가 쭉 잘 빠지고 그런 아름다움이 아닌 어떤 마음에서 우러나는 아름다움 이제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존 왕석 수행시에 보의 일체 열애소화사 종종 수치 무회건 하시니 여시 방편 운음 입이로다. 세종께서 지난 옛적 수행할 때에 모든 열애의 처소에 다 나아가서 각가지를 탓닦아 게으르지 않으시니 이러한 방편은 해조 운음 주수신이 들어갔도다. 부처님의 수행이란 이제 다른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 또 모든 또 생명을 부처님으로 알고 받들어 섬기며 공양하고 또 공경하고 존중하고
찬탄하는 어떤 그런 것이 부처님의 이제 수행법인 것입니다. 받들어 섬기는 것은 우리가 한두 가지가 아닌 것입니다. 각 가지를 다 닦아서 게으르지 않게 해야만 하고 또 의식주를 기본으로 해가지고 뭐 우리가 의료라든지 교통이라든지 뭐 또 통신 뭐 이런 어떤 생활과 수행에 이제 필요한 모든 것을 이제 다 이걸 이제 해서 받들어서 이제 공양하고 공경하고 바치는 어떤 그런 것이 우리가 진정한 불자들의 어떤 수행의 어떤 모습인 것입니다. 열의 불어 일체 시방 중에 저견 부동 무례거 하사대 응하 중생 실염견케 하시니 차시 계륜 지 소지로다. 부처님의 일체 시방 중에서 고요히 움직이지 않고 오고감이 없으나 교화받을 중생들이 다 보게 하시니 이것은 묘생 융계 주수신이 안 것이로다. 부처님은 우리가 이제 그 어떤 진리의 몸이고 또 법신인 것입니다. 특히 이제 화엄경에서는 법신과 보신과 화신이 이제 하나다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해놓은 것입니다. 법신이기 때문에 진리의 가르침이 곧 부처님이고 또 법신은 우주에 전부 다 차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부처님께서는 오고감도 없다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해 놓은 것입니다. 우주에 가득 차 있으니까 뭐 부처님이 어디를 오고 어디를 가겠습니까? 그냥 있는 내가 있는 곳이 부처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감이 없으면서도 모든 또 교화받을 중생들을 전부 다 또 교화를 하고 또 그 중생들한테 다 보게 하는 것입니다. 열의 경계 무 별량하사 일체 중생 불능요 은을 묘엄 연설 변시방하시니 차선 선신 소행처로다. 열의 경계는 끝도 한량도 없어서 일체 중생이 능히 알 수 없거늘 미묘한 소리를 연설하여 시방에 두루하시니 이것은 선교 선복 주수신이 행한 곳이네. 우리가 이제 산천 초목과 삼나 만상이 전부 다 이제 열의 법신이라 그랬습니다. 시냇물 흐르는 소리와 또 바람 소리, 또 뭐 자동차가 굴러가는 소리, 사람이 또 떠드는 소리, 모두가 다 이제 열의 이제 그 설법 소리인 것을 우리 이제 그 미혹한 중생들은 그것을 잘 알지를 이제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소동파 그 이제 그 시인이 무정설법이라는 한 소리에 이제 거기서 자신이 깨달은 것이 이제 이제 개성변시 광장설 산색기비 청정신 야래 8만 4천 개 타일류와 그 사인 감 이제 그래서 소동파가 아주 이제 유명한 그런 사람이 이제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 이런 무정설법을 시냇물 흐르는 소리를 들을 줄 알고 바람 소리를 들을 줄 알고 뭐 산에 나무를 볼 줄 알고 풀을 볼 줄 알고 모든 것을 들을 줄 알고 볼 줄 알고 하니까 그것이 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그게 다 부처님이고 부처님의 설법이더라 이게. 세존 광명 무유진하사 충변 법계 부사이라 설법 교화 도 중생하시니 차정향 신소 관견 이로다. 세존의 광명은 다함이 없어 법계에 가득하여 부사이함이라 설법하고 교화하여 중생 제도하시니 이것은 이구향적 주주신이 관찰하였네. 세존의 이제 광명이란 곧 그 부처님의 그 설법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그 불교는
그렇고 세전의 강명이고 화엄경은 무증설법까지 다 이제 그 포함하여서 부처님의 설법이라고 그렇게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계에 충만하여 불가사의하다라고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설법하고 우리가 또 교화하여서 중생제도함도 또한 그러한 것입니다. 열애청정 더허공하사 무상무형변시방하사대 이영중해 미불견케 하시니 차복광신선관찰리로다. 열애는 청정하여서 항상 청정하여 허공과 같으사 모양 없고 형체 없이 시방에 두루하여 여러 대중들에게 다 보게 하시니 이것은 복교광음 주수신이 잘 관찰하였네. 열애는 텅 비어갖고 이제 청정하다라고 그렇게 이제 했습니다. 그 마치 이제 허공과 같다고 했고 그러므로 아무런 이제 형상이 없다고 그렇게 이제 말해 놓은 것입니다. 형상에 없으니까 시방에 두루하고 또 누구나 다 볼 수 있고 누구나 다 들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그 뭐 이 사실들이 다 열애고 또 귀에 들리는 이 소리들이 다 열애의 음성인 것입니다. 불석 수섭 대비문 하사대 기심 광변 등 중생일세 쉬고 여운 현 어세하시니 차 해탈문 지족요로다. 부처님이 옛적에 닦으신 큰 자비의 문, 그 마음이 넓어서 중생들과 같네. 그러므로 구름처럼 세상에 다 나타나시니 이 해탈문은 치족 자제 주수신이 알았도다. 부처님의 이제 옛적 수행이란 사람들에게 그 자비를 베푸는 그런 일인 것입니다. 뭐 자선을 하거나 또 부처님의 우리가 이름을 부르거나 또 불상 앞에서 뭐 절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다란이를 뭐 외우는 것이라든지 뭐 이런 어떤 말은 어디에도 이제 그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뭐 예전에 부처님이 그 뭐 그 수행할 때 어떻게 뭐 우리가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수행하는 거 같이 했겠습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자비한 그 마음이 광대해가지고 어떤 중생의 마음과도 마음과 같도록 그렇게 이제 했는 것입니다. 그 마치 이제 우리가 장마철에 구름이 지금 뭐 세상을 확 뒤덮덕 그렇게 넓게 이제 그 부처님의 자비는 그렇게 덮여가 있는 것입니다. 시방 소유 제국토의 실견 열애 자의사 하사 낭령교 대보리하니 여시 희엄지 소입이로다. 시방에는 모든 국토에서 열애가 자리에 앉아서 크게 깨달으심을 밝게 다 보니 이러한 것은 정희선음 주수신이 들어간 바로다. 열애께서 이제 붙다가야 그 어떤 보리소나무 밑에서 보리를 깨달으시는 순간에 시방 세계 전역에서 그 모습을 다 봤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부처님이 이제 보리를 깨닫는 순간 시방 세계의 모든 유정이나 무정이 다 같이 이제 보리를 깨닫는 그런 이제 이치인 것입니다. 한 사람이 이제 발진 기원하면은 시방 허공이 실계 소원이라고 그렇게 이제 말했습니다. 즉 한 사람이 깨달으면은 그 깨달은 사람의 세계에는 모든 것이 전부 다 깨달음의 세계에 있는 것입니다. 유정이든지 또 무정이든지 모든 이제 깨달아 있다 하는 어떤 그런 이제 뜻이 이제 되는 것입니다. 마치 이제 우리가 꿈속에서 모든 것이 허망한 어떤 꿈속
의 것이지만 생사에서는 모든 것이 다 실제 하는 것과 그런 이제 같은 것입니다. 열애 소행 무가예라 변황시방 일체찰하사 처처시연 대신통하시니 보현일강 이능으로다. 열애의 행하심은 걸림이 없어 시방의 모든 국토에 다 가시어 곳곳에서 큰 신통을 나타내 보이시니 보현일강 주수신이 이미 능히 다 깨달았네. 우리들 마음 열애는 이제 가고 어떤 오는데 아무런 걸림이 없는 것입니다. 뭐 걸림이 없으므로 시방 세계 어디든지 마음대로 다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뭐 장소도 제약 안 받고 또 뭐 시간도 제약 안 받고 어떤 거리에도 제약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가 어떤 마음에 있는 어떤 내 마음의 열애는 내가 지금 저 태양을 갔다 가고 싶으면은 벌써 내 마음 열애는 저 태양에 가 있는 것이고 내 마음 열애가 뭐 서울을 가고 싶다 그러면 벌써 마음 열애는 서울에 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음 열애는 시 공간을 어디든지 가도 초월해서 제약받는 데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수섭 무변 방편 행하사 등중생계실 충만이라 신통묘용 미잠정하시니 후성변의 사능이 비로다. 끝없는 방편행을 닦으사 중생계와 똑같이 충만함이라 신통과 묘용이 잠깐도 멈추지 않으니 후성변의 주수시니 능이 들어갔도다. 열애가 이제 닦으신 방편 수행은 무량, 무변하여서 중생 세계에 아주 이제 충만한 것입니다. 그 신통 묘용은 잠깐도 이제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마치 이제 우리가 세월이 한순간 또 이제 한순간 멈추지 않고 또 하루가 가고 또 이틀이 가고 한 달이 가고 1년이 가는 것과 똑같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시간과 공간이 그대로 열애의 이제 신통, 묘용이라고 그렇게 이제 말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공부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